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저 이하 작가님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좀 교통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지하철에서 뭐가 있었나요? 예, 지하철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장애인분들? 네, 본의 아니게 좀 늦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장애인인데요. 아, 예, 시위하시면서.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서 아, 여의도역에서 있었답니다. 아,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여의도를 지나서 아, 예. 그래서 한 30분 정도 멈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분들하고 뭐 또 얘기하시라고 늦은... 아니요. 사회적 약자들이니까. 오늘 우리 여 작가님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용산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시, 일종의 전시회죠? 간단한 전시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구에서도 전시 하시겠다 그랬는데 대구에서도 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진 않고요. 제가 그 판넬을 보냈습니다. 아, 판넬을요?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저, 그 다른 분이 이렇게 받아주실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그 경찰에서 방해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내사 들어갔다는데 그런 소식은 없는 거군요. 글쎄요, 저 연락 받은 게 없고. 아, 그래요. 바쁘신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용산가 앞에 사셨을 때 몇 시간 만에 그들이 경찰들이 철거한 거예요? 제가 3시에 붙였거든요. 오후 3시에요? 네. 아니요, 새벽 3시. 새벽 3시. 그날이 연휴 끝나는 날이었어요. 네. 예, 화요일 날 제가 새벽에 붙였는데 화요일이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였고 화요일부터 네. 이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7시에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효과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붙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리고 이제 4시쯤 철수를 했는데. 저의 페북 친구분 중에 거기 사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 근처에. 네. 그분이 보신 거예요, 아침에. 아, 그분이? 이 예,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지나가다가 보셨는데, 그래서, 이하 작가 꺼내? 이러고 이제 찍는데, 그때 바로 경찰분들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했대요. 그게 몇 시에? 7시, 8시? 7시 좀 넘어서. 아, 그럼 잠깐 그게 붙어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예, 한 4시간, 서너 시간. 그리고 그 마침 오마이뉴스의 그 기자님께서 네. 제보를 받으셨는지 거기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경찰분들이 뜯는 그 장면을 촬영을 하셨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원래는 그 지금 제가 우리 이하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오늘 이제 자세히 듣겠습니다만은 그게 낙서 포스터 같은 거죠. 낙서 판넬? 낙서 판넬, 판넬이라고 그러니까. 네, 네. 아. 왜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그 시민들이 지금 나옵니다만 마음껏 낙서하세요, 그렇죠? 네, 예, 예. 여기다 이제 같이 그 사람들 의견을 자기가 올리는 거죠. 네. 그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생각하신 겁니까? 네. 아. 나중에 이제 그거를 10장 이상을 낙서를 받아서 네. 전국 대도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전시할 생각이었습니다. 아. 예. 그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에 댓글 다는 거와 이게 직접 거군요. 자기 아니요 그건 다르죠. 이제 직접 자기 본인의 글씨체로 써서 이거는 그 예술 작품이 되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시민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 생각이었죠. 네. 네. 뭐 그때 예 다 뺏겨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 그 다 가져가서 안 줘요? 안 주죠. 안 주던데. 왜 안 줘요 자기네 소유가 아닌데? 글쎄요. 그럼 그때 그 오마이뉴스 기자 갔을 때 낙서된 것이 좀 있었겠네요. 예. 시민들이 아, 예.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제차 자세히 보지 못하셨구나. 네. 아, 그럼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하 작가님의 작품을 좀 띄워놓고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예술 세계나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곤룡포를 입었네요. 네. 네 이건 왜 왜 제작하신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아, 벌거벗은 임금님. 예, 요즘은 다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다들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양반의 그 알몸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양반이 뭐 경제든 외교든 뭐 안보든 정치든 뭐 어떤 거든지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네. 뭐 온갖 것이 다 개판인데. 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벗기자는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풍자 작품에서 벗기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보수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네. 미국에서는 뭐 별짓을 다 해도 이걸 작품이라고 인정받으면 뭐 모든 게 다 용인이 되거든요. 네. 뭐 성기까지 그냥 그려버리니까 길바닥에. 우리는 좀 위험합니다. 대신에 가장 센 풍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벗기자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하게 됐는데 그 가장 치부, 가장 부끄러운 장면, 부분, 거기를 이제 아무래도 사모님이 적절한 것 같아서 예, 그 사모님으로 가운데를 가리게 됐습니다. 네. 위에 마스크는 뭔가요, 저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마스크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씌우게 됐는데 네. 두 번째는 아베 마스크입니다. 아, 저게 아베 마스크인가요? 예, 작죠. 아. 예, 실제보다 작죠. 그는 친일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잘 맞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씌우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다른 작품도 볼까요? 네, 준비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박근혜 최순실 얘기네요. 네, 네, 네. 작가님이 옆에 예, 스탠딩으로 서 있는 예, 스탠딩 있고. 네. 어디 언론사랑 인터뷰할 때 찍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 예, 예전에 이제 저 부정선거, 예, 말도 안 되는 한자 조합인데요. 아. 아버지의 정이 먼저인 게 크다. 부정선거라고 쓰셨네요. 예, 예. 예. 부정선거.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를 얘기하는 거군요. 네네. 아버지의 정이 먼저인 게 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한자 조합으로 부정선거. 예, 뭐 중의적인 표현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예, 이거를 예전에 뭐 저 촛불 집회에서도 항상 이 이미지가 막 이렇게 하야가 네. 배경으로 네. 쓰이고 해서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네. 슈퍼스타들이 다 있죠. 예, 박근혜 시대 때. 박정희. 저희 윤창중. 아, 윤창중 그저 워싱턴 따라갔다가 뭐 예. 이상한 사건 받은 예. 사람. 저 사람이 약간 강원도 춘천 국회의원. 예, 이름이 생각나네. 김진태. 예. 예. 그 사람 누구예요? 해골. MB입니다. MB입니까? 예. 아, 왜 MB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 골룸이랑 예, 아주 탐욕스러운 골룸이랑 잘 네.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아 그렇게 하신 거군요. 아. 누워 있는 사람이 참 누구죠? 이건 저 우길기네 일본에 그죠? 네. 그 사람 누구예요? 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 아 그래요, 예. 저도 많이 본 사람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아, 최순실 전 남편분. 아 누구지 알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이게 그 뭐죠? 무당. 네? 무당. 무당. 거기 안에 이제 최순실이 들어가 있네요. 네. 머릿속에요. 아,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최순실이. 아.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뇌 속에 들어있는 걸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작가님의 페북에 이 여태까지 작품들이 쭉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네. 가서 보니까. 그럼 뉴욕에서 또 개인전 하셨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언제 하셨던 거죠? 뉴욕에서 개인전 하신 거는. 좀 긴 스토리인데요. 아,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 2007년에 여차저차에서 2007년? 예.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네네. 미술을 안 했었어요. 네네. 무슨 사업 비스무리한 아, 예.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이 돈으로 뭐 할까 하다가 미국을 유학 가자 이래서 처음에는 제가 영상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애니메이션 일을 하고 싶어서 그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빈둥빈둥 돌다가 너무 심심해서 뭐하지 뭐가 재밌을까 하다가 이제 그림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해서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만든 작품이 그때 이제 탈레반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귀여운 탈레반 병사였어요. 그러니까 탈레반 병사를 아주 꽃미남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발표할 데 없어서 공모전에 막 냈다가 예, 뭐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갤러리에서 그 너 작품 흥미 있으니까 전시하자. 근데 나 작품 하나인데 뭐 1년 기다려줄 수 있어? 이래서 거기서 첫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이하 작가님께서 예, 이러한 그 이걸 장르를 제가 어떻게
포스터 판넬, 포스터 정치 풍자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풍자 그림, 예, 정치 보게... 풍자 그림에 뛰어들이 된 배경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솔직히 그때는 뭐 작품이 팔리기도 하고 첫 전시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졌었어요. 아, 그래서 막 의기양양했죠. 오, 나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오만한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예, 그러다가 그 첫 전시 때 만난 그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라는 게 이제 히트를 쳤었는데 이 미국 기준에서 전 세계 독재자들 6명을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네. 들어와서 보시고 루마니아 분이셨어요. 근데 네.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루마니아 출신인데 가족들이 전부 총살을 당했답니다. 그때 이제 그 독재자계에 아주 위대한 독재자가 있어 차우세스쿠라고. 네. 차우세스쿠가 이제 자기네 나라 국민 30만 명을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 가족들이 총살당하고 이 사람은 아주 기적적으로 미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어렵게 살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계신 거죠. 자기 그 어릴 때 사회적 상처를. 근데 그 제가 이제 독재자들을 막 조롱하는 이런 그림 보고 그 자기 상처를 이렇게 건드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줘서 고맙다. 차우세스쿠 언젠가 그려달라. 이렇게 저한테. 아~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그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술은 그냥 미술일 뿐이지 세상과 만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때 놀랐었고요. 그게 아주 기억에 남았었고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실화인데 여기 2014년도 2014년 예, 2014년도 네. 가을인가 겨울에 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정치인 몇 분이 단식 농성을 단식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때 어떤 분이 이 세월호 사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네. 동조 단식을 가신 거예요. 예. 3일을 굶었답니다. 너무 힘들, 예, 너무 힘들더래요. 3일을 굶으니까. 네. 그래서 눈치를 봤답니다. 튀려고 그냥 도망가려고. 근데 점심 때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팍 이렇게 펄렁펄렁 그러면서 엄청난 뭐가 종이가 이렇게 뿌려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 날라와서 그 보니까 그게 미친 정부 찌라시였어요. 제가 그때 12시에 동화면세점에서 뿌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아, 제목이 이제 미친 정부. 예, 박근혜 시대 때. 박근혜 시대. 이분이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대요. 그래서 일주일 더 하셨답니다. 오호호. 단식을. 그런 얘기를 전 그분이 직접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제 네. 손을 잡고 너무 네. 반가워하시면서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팔리지도 않지만 작품 팔린다 그래서 그런 거 막 기분 좋진 않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만든 작품을 그분이 가진 안타까움이나 상처라든가 세상에 대한 분노나 뭐 불행함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걸 제가 이렇게 그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아주 작가로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뭐 팔자죠. 아, 지금 준비 오신 거가 있네요. 저희들이 준비한 걸 올리면서 볼까요? 그거를. 아, 이거는 제가 네. 요즘에 네, 스티커를.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로? 참 그리, 예. 스티커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예. 클로즈업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예, 스티커. 예,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스티커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아, 이게 스티커입니까? 예, 뒤에 아, 이렇게 요거. 아, 그 뒤에 있구나. 예. 예, 지금 한 2,000장 정도? 예,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아트라고 내가 지은 이름인데, 다단계 예술. 네. 제가 이제 몇십 장씩 신청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분들은 다시 또 주위 지인분들한테 또 몇 장씩 나눠드리고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전국에 아 이거를 하시는 이유는 이 아까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네요 같은 그죠? 겁니다 거기도 아, 이제 낙서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나눠라 이제 예. 붙여라 그런 말씀이신구나 네. 아니 경찰들이 다 강제 수거했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의도도 좀 있으신 것 같네 느낌에 이제 화장실 같은데 보면은 아. 뭐 윤석열 XXS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화장실에 붙여놓으면 여기에 직접 쓸 수 있어요. 아, 요거는 뭡니까? 요것도
이 비디오를 준비돼 있나요? 요거? 예? 손으로 아까처럼. 아, 이렇게? 아니 아니 이게 원래 돼 있잖아요. 없어요? 예, 이거는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민무란이라 그래서 말이죠. 이민년 2022년에는 무속인에 의한 난리다. 네. 임진왜란처럼. 네, 이민무란이다 해갖고. 예, 이민년에 난리가 났는데 무속인들에 의해서. 요 앉아 있는 사람 누굽니까? 천공입니다. 아, 천공. 네. 옆에 탈은 이건 누굽니까? 마스크는 윤석열이고. 아. 이제 천공의 얼굴에 어떤 성형을 아주 예쁘게 하신 분이 예, 천공의 얼굴이죠. 자꾸 마음껏 낙서하세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한테 나눠드린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2,000장 정도. 아, 그래요? 나눠드렸어요. 아, 저희들한테 주시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예, 예. 여기도 드리려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친구나 이런 사람도 나눠줘야겠네. 그래갖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어디 거기다가 붙여라. 네. 낙서해서 자기 얘기를 써서. 네. 그런 얘기군요. 아. 예, 이게 이제 코팅 안 돼 있기 때문에 볼펜으로도 낙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준비된 다른 우리 저 이화 작가님 작품 정치 풍자 있으면 하나하나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요건 뭔가요? 역사의 예, 추억. 제가 뿌린 미친 정부. 아, 그때 이제 세월호 그때 예, 예. 뿌리신 거 옥상에서 동화면서 예, 예. 옥상에서 뿌리신 거다 이거죠. 이 박근혜네요, 그죠? 네. 매드 거버먼트라고 미친 정부가 네. 있구나. 요 오른쪽에는 뭔가요? 요거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이거 지금 이제 해서. 우리 작가님 페북에 이제 다 작품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예전에 했던 이제 풍자 그림을 예전에는 네. 뭐 오늘의 풍자 일기라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예쁘질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매일 꼴 보기 싫은 정치인 얼굴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풍자 네. 그림을 안 했었어요. 내가 그리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는 것도 짧은 예술가의 삶인데 꼴 보기 싫은 정치인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풍자 그림을 안 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다시 시작한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대 최강인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쪽으로. 네. 예, 아주 위대한 분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풍자 네. 포스터를 그릴 필요가 있다. 예, 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시군요. 요거는 또 이건 뭐 전두환, 김정은, 박근혜 뭐 쭉 해놓으셨네 이렇게. 문익환 목사님도 보이는 거. 노무현 네. 대통령 그죠? 예, 위쪽은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 아,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가 이거군요. 아. 아니, 이제 한국에서 다시 만든 거고요. 아, 예. 밑에는 눈물 시리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정치인과 나쁜 정치인을 가르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네.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치인들 분들 중에. 감성의 영역, 정치인이 감성의 영역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술의 영역인데, 정치인이 감성의 영역을 갖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공합니다. 밑에 계신 분들은 감성의 영역을 가진 유명인들이거나 아니면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이분 누구죠? 예, 백기환 선생님. 아, 백기환 선생님이시구나. 머리가 헐크저헐까. 예. 아, 문익환 목사. 요 오른쪽이 누구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아, 오드리 헵번. 네, 해상도가 굉장히 낮네. 다운 받으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때. 그 아, 저희들이 아침에 발견했어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한테 감성의 영역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성의 영역이란 거는 뭐 저 말 안 되는 놈 어떻게 두들겨 팰까, 어떻게 하면 권력 지를까, 뭐 권력 유지할까, 뭐 어떻게 하면 띵가 먹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그 이성의 영역이거든요. 감성의 영역이 만약에 있다면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분들 거기 갔을 때, 우리 동네도 물에 잠겼어, 뭐 이런 얘기 말고 거기서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네, 타시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바로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정상적인 거죠. 그게. 예.
그리고 좋은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감성의 여격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없는 분들은 예, 아주 그 말로가 불행하게 끝나세요. 이거는 어디서 박근혜? 아, 이거 정말 옛날 건데. 그래요? 예, 2012년인가 이때. 아, 작품이 많이 많이. 저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네요. 내 마음 속에 영원한 대통령. 네, 네, 네. 이게 저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재판에 넘겼을 때 기소된 두 작품이 이거 들고 있는 것 같네. 아, 그래요? 뭐 기소도 몇 번 당하시고 또 뭐 재판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 가장 흉악범일 겁니다. 그래요? 예, 6번 기소됐으니까. 아, 그럼 그쪽에서 내린 죄명이 뭐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뭐 공공모물 그런 거 뭐 그런 건가? 예, 무시무시한데요. 경범죄 위반. 경범죄 위반. 예, 광고물법 위반. 광고물법 위반. 선거법 위반. 어. 또 건조물 침입. 아. 이런 것들입니다. 별로 무시무시하지 않나? 예. 대부분 무죄 나왔는데. 아, 무죄 나왔어요. 예, 맨 마지막에 이제 동아명세점 올라간 거는. 제가 문 따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냥 열려있게 들어간 건데. 그러지. 예, 건조물 침입으로 벌금 200 받았습니다. 아... 그 예술을 그렇게 자기네들 저해할 수 없으니까 예술 작품을 그런 걸로 이제 걸어서 재판에 넘겼군요. 기소하고. 그 그림을, 그림 그거 그 내용 가지고 기소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 보면 걸려면 얼마든지 걸립니다. 예, 뭐 광고물법 위반 뭐 이런 거. 원래는 광고물을 붙이려면 구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 도장도 받고. 근데 제가 이런 거 나 붙이겠다고 구청 가서 허락해 주세요. 도장 찍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되지도 않죠. 그리고 대부분 그 구청에 가서 허락 받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동네 그 슈퍼 아저씨도 우리 집에 툭하면 뭐 사과 싸게 팝니다 뭐 이런 거 붙이시는데 그거 뭐 누가 신고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걸면 하루에 뭐 몇백 명씩 기소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 나가서 이제 그 우리 작가님이 뭐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판사 앞에서 예술의 자유라고요? 네, 네. 그 표현의 자유.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이 정확히 아실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뭐 검사도 있었을 테고. 예. 그 법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훌륭하지 않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 항상 그런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법이라는 거는 가장 보수적인 문화의 시차로 따지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법이라는 거는 네.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직접 들은 말인데 당신을 처벌하지 않으면 길에 뭐 붙이고 뿌리고 뭐 이런 거를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붙이고 뿌리고 막 그러면 대혼란이 온다.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무슨 게이 퍼레이드를 본다고 다 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그 겁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인상은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벽에 잠깐 붙여놓는다고 이거 무슨 수류탄 붙인 것도 아닌데 이게 뭐 벽이 폭파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하는지 저는 조금 수긍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뛰거든요. 제가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아, 붙여놓다 뛰시는구나. 예, 피해주면 안 되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귀찮게 해드리고 그러면. 아, 그리고 거기 낙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작품이니까 또 보관하셔야 되니까. 네. 대부분은 저 경찰분들이 떼가기 때문에, 예, 뭐 제가 직접 나가서 뗀 적도 있지만, 예, 그렇게 다 수거됩니다. 지금 뭐 채팅방에 작가님의 그림이 주제 설정이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서민들 숨구멍 열어주시는군요. 뭐 그런 얘기를, 예. 그런 얘기를 올려주시는데요. 너무나 위로받아 힘을 얻네요.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시는 이런 채팅방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의원이네요. 이재명 의원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님을 지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대선 때 말이죠. 예, 우리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역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이성의 영역과 감성의 영역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분은 감성의 영역을 갖춘 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죠. 네, 세상에 뭐. 그런 정치인은 없는데요. 네. 그 이 지금 시대, 네. 지금 시대에 상대적으로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되신 욕설했다가 그분보다는 예, 아. 저분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스타가 되신 분이 나왔다. 예. 지지율 여기 뭐 예,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뭐 뭘 하고 있는지. 네. 예, 지지율이 저 양반이 50% 가까이 되던 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예전에 만든 작품인데요. 네. 예, 지지율에 취하면 뭐 정신 못 차리시죠. 야, 지지율 갖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걸 이제 평정하신 예, 거고. 예, 지지율에 취한. 자, 오늘 제가 저희들이 그 또 다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하 작가님이 그 어려운 걸음 하셔갖고 못다한 얘기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뭐 한마디에 굳이 하자면 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러시죠. 예. 최대한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게 우리 역사와 본인을 위해서 예,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약주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또 전시회 많이 다니시고 예, 그렇게 여생을 즐기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영혼의 수준도 갖추지 못하고 계시고 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 네. 이 그 민주주의 시대라는 거는 이 다양함의 시대인데 이 다양함의 시대 그러니까 핸드폰 누구나 다 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자기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금 시대거든요. 여기에 네. 뭐, 내 밑으로 다, 대가리 박아, 뭐,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임금님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본인한테도 비극이고, 그 역사한테도 비극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라고. 앞으로 작가님 어떠한 작품 활동 하실 건지 간단하게 뭐,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예, 지금은 이제 이 스티커를 계속 나눠드리고 있고 예. 보내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있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뭐 재판에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보는 눈이 그래요. 많아서 예.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스티커는 제 페북에 올렸는데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려요. 작가님 페북에다가 네. 신청을 하시면 다 보내드린다. 페북 댓글 말고 메시지나 아니면 네. 제가 이제 카톡 아이디 거의 하는 게 있죠. 예, 카톡 아이디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신청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성원하는 댓글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림 전시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파이팅 하시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네. 여러 가지로 뭐 아이 기운 떨어지신 것 같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워낙 그 과정이 대단하시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뉴스 코멘터리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통해 왔고 우리 국민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 공동체의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또 공감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거기에 따른 동감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팅 보면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상당히 좀 길게 했는데요. 귀중한 손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이하 작가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8시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안진걸 소장하고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같이 나와서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아주 편하고 적나라하게 하는 토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이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